안녕하세요, 다이더크님들. 이번 영상은 툴킷 M7 충전 스마트 충전기에 대한 영상입니다. 이것은 제가 툴킷 제품 처음으로 구매한 제품인데, 제가 처음에는 그 밸런스 충전에 관심이 생기면서 처음 구매했던 게요 B6 V3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충전 성능이 80W 제품인데, 작은 툴킷 M7은 200W 제품입니다. 200W에 10A 맥스 출력을 가지고 있고요. 똑같이 얘도 B6처럼 6셀 충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파워가 높아서 저 B6 제품보다는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처음에 물건을 받고 굉장히 작아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너무 작아가지고 지금 좀 어른 손에 요만하게 지금 요만큼 작거든요. 이제 크기가 이쪽에 가로로 73mm이고, 세로로 51mm, 두께가 27mm 정도 됩니다. 그 외관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제 크기는 그렇고, 지금 측면에 보면은 저 인풋 파워가 DC 전용이거든요. 그 DC로 7V에서 28V 맥스 입력이 가능하고, 그리고 여기는 USB A 단자, 이제 이쪽에 배터리를 연결하면 이쪽에서 또 USB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지금 그 밸런스 잭을 연결할 수 있는 단점 포트가 있고, 그 다음에 아웃풋 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성능으로는 밸런스 성능이 좀 중요한데, 이 제품 B6 제품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제가 알기로는 뭐 2, 300mm 정도 되는 것 같고, 근데 이 제품 받았을 때는 그런 스펙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전혀. 제가 2, 300mm 말씀드린 거는 SkyRC 정품에 대한 정품일 경우 그 정도 나오고, 얘는 툴킷 M7은 400mAh가 최대 밸런스 전류를 갖고 있고요. 그 정확도는 5mV까지 정확도로 이렇게 밸런스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 외부 이쪽 화면에는 2.0인치 IPS 패널이 사용이 돼서 되게 시인성이 좋고요. 그다음에 조작 버튼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나가는 Exit 버튼과 여기 선택하는 버튼, 누르면 선택하고 꾹 누르면 또 다른 메뉴로 들어갈 수가 있고, 얘도 메뉴에서 나갈 때이 버튼 누르고 또꾹 누르면 또 다른 메뉴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좌우 스크롤 버튼 메뉴 이동하는 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뒤편에는 요 팬이 있는데, 팬 소음은 상당히 작습니다. 팬은 두 단계로 이제 팬이 도는데, 45도에서 한번, 53도에서 한번 또더 세게 돕니다. 그 소음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좀 세워서 쓸수 있도록 하는 여기 지지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방열 쪽, 바람이 나가는 쪽 위아래 있고 정도입니다. 그러면 요거 지금 한번 연결해서 또각 메뉴 한번 설명드리고 오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 전원을 지금 24V 쓰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전압이 좀 높은 게 좋고, 12V보다는 24V가 훨씬 더 좋습니다. 자, 보시면 화면에 지금 나와 있는 정보가 현재 입력 전압, 그 다음에 그 시간당 전력, 그 다음에 이 내부 충전기 내부 온도, 그 다음에 바람개비 모양은 이제 팬이 돌 때는 바람개비만 돌돌 돌, 빙빙 돌고요. 그 다음에 여기 충전 전압과 전류, 그 다음에 충전된 양 표시가 돼 있고, 그 다음 각 셀별 포지션과 각 셀별 전압이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스크롤로 좌우 회전하면 지금은 이제 충전이 단계가 아니고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탠바이 모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ESC 버튼 누르면 아무것도 안 되지만 꾹 누를 경우에는 메뉴가 하나 들어갑니다. Accessibility라고 해서 이거 설명드리면은, 여기 배터리를 연결하고 나서 내부 저항 값을 이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메저 시그널과 시그널 아웃풋 ESC 테스트는, 이것은 RC 하시는 분들이 그 서버 테스트나, 그 다음에 그 전자변속기 테스트 할때
쓰는 메뉴들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메뉴는 파워라고 해서 이 자체가 파워 서플라이 역할을 합니다. 누르면은 최대 28V에서 10A까지 되니까 280W로 파워 서플라이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각각 눌러서 내가 원하는 전압을 세팅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류도 내가 원하는 전류를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를 하면 28V에 내가 원하는 전류가 이 세팅이 될 겁니다. 좀 천천히 올라가는데 그렇게 파워 서플라이 하는 기능도 있어서 참 기능이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시 스탑하면 기능이 빠지고 다시 이제 스탠바이 모드로 왔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를 충전하려면 충전하기 전에 기본 세팅이 있는데 세팅하는 방법은 요 스크롤 휠 버튼을 꾹 누르면 여기 시스템 세팅이 들어가게 되고요. 지금 간단히 각각 설명을 드리면 인풋 세팅은 저 인풋 파워 요 인풋 파워에 어떤 종류의 전압과 전류 그 어떤 종류의 파워가 들어가는지 선택을 하는 건데 지금 눌러보면 파워 셀렉션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오토로 할 거냐 매뉴얼로 할 거냐 매뉴얼로 하게 되면 처음에 이 충전기의 전원이 입력됐을 때 어떤 파워를 쓰는지 물어봅니다. 아댑터를 썼냐, 뭐 파워 서플라이를 썼냐, 아니면 배터리를 연결했냐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매뉴얼이고 오토는 그냥 묻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파워를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P1이라고 되어 있죠. P1은 배터리고 P2는 또 아댑터, P3도 아댑터. 그래서 P1 배터리는 내가 어떤 배터리를 이 입력단에 넣을 거냐, 연결할 거냐 해서 내가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P1도 아댑터 할 거냐, 배터리로 할 거냐 이런 걸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P1, P2, P3를 내가 원하는 그 전원 소스를 종류를 저장을 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맥스 파워 뭐 이렇게 넣어 놓고요. 변경 가능하고 그 배터리가 맥스 커런트가 얼만지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 볼테이지 레인지가 얼만지 이런 것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 배터리 모드에 선택을 해 놓으면 그 파워 소스가 배터리라면 나중에 방전할 때 리사이클 모드로 또는 스토리지 모드로 방전할 때이 방전된 전류와 전압을 이쪽 입력단에 있는 배터리에 재충전을 해주는 겁니다. 소모되지 않고요. 버리지 않고 입력 소스의 배터리에 충전을 또 해주는 거죠. 그런 용도로 쓰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큐리티 세팅 들어가면 지금 여기 보면 내부 온도가 얼마일 때 이제 멈출 것이냐, 외부 온도가 얼마일 때 멈출 것이냐 각각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세이프 타임은 300분 동안 작동하고 멈추는 거고, 캐파시티도 30Ah 충전이 계산이 되면 멈추는 거고요. 그다음에 컨티뉴어스 워크는 연속 작업을 한다는 의미인데 내가 어떤 세팅을 하고 충전을 하고 나서 완료되고 나서 바로 그것을 제거하고 다시 또 같은 용량의 배터리를 연결하면 다시 세팅 필요 없이 바로 전 배터리의 세팅 값으로 바로 다시 할수 있는 모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워크 컴플리트 트리클은 충전이 완료되고 나서 트리클 차지를 할 것이냐. 그 다음 밸런스 스타트 볼륨은 볼륨이 아니고 볼테지입니다. 그것은 항상 할 것이냐 아니면 마이너스 500mV, 그러니까 우리가 만충전압이 4.2V면 0.5V를 뺀 3.7V 그때부터 밸런스 충전을 시작하겠다. 그 밸런스를 모드를 시작하겠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올레즈로 둡니다. 그다음 배터리 셀렉션 온 오프는 제가 이걸 써봤는데 이거 뭐가 바뀌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될것 같고, 백라이트 변경, 이렇게 밝기 변경, 그다음 부저 소리가 변합니다. 이렇게 안 오프로 하면 소리가 안 나고요. 그다음 이렇게 변하는 거, 그다음 랭귀지는 잉글리시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한국어도 있긴 한데 이게 좀 시인성이 떨어지고 해석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조금 그래서 그냥 영어로 하는 게 가장 무난하고요. 그다음 테마 스타일도 어둡게 할 것이냐, 밝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모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디폴트로 세팅 값을 돌릴 것이냐 그거, 그다음 현재의 어떤 버전, 그다음 펌웨어 버전 값을 볼수 있고. 자, 그럼 이렇게 세팅하고 나서 나가기 하면 지금 이제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전 방법을 간단히 또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꾹 누르지 않고 한번 누르게 되면 내가 이때까지 했던 충전, 어떤 리튬 폴리머, 리튬 인산철 이런 거 충전을 했던 그 이력들이 쫙 뜨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하나만 세팅해서 그런 거고요. 이런 것들이 많을 경우 지우는 방법은 해당 부분에 가서 커서를 갖고 가서 꾹 누르면 지워집니다. 초기에 지금 제품을 받고 연결하면 이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누르고, 그 다음에 배터리, 제가 지금 리튬 이온 할 거니까 누르면 리튬 폴리머, 하이 볼티지, 리튬 인산철, 이온 이렇게 종류가 많고요. 다 충전이 가능하고, 리튬 이온 선택하고요. 셀은 그냥 오토로 두겠습니다. 모드는 차지를 할 것이냐, 디스차지를 할 거냐, 스토리지 차징을 할 것이냐고, 차지를 할 거니까. 엔드 볼티지를 얼마로 할 거냐, 조금 뭐 이렇게 4.15볼트까지 할수 있고, 리튬 이온은 4.1이니까 선택. 그 다음에 차지 커런트는 얼마로 할 거냐, 일시 충전이니까 저는 지금 공구 배터리 충전할 거니까 4Ah니까 4A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쭉 선택. 그 다음에 이걸 스타트를 누르면 지금 로우 볼티지라고 연결이 안 됐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배터리를 연결해서 한번 또 충전을 하는 거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밸런싱 포트를 만든 보쉬 배터리고요. 자, 밸런싱 잭이 여기서부터가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거 잘못 연결하면은 에러가 나고 잘못된 충전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요 포트에 맞게 연결을 딱 하고요. 그 다음에 메인 충전선 연결을 하고. 네,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충전을 스타트를 하겠다 누르면 예 하면 이렇게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자, 19.97에 4A 나오죠? 그 다음에 차징이 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스크롤을 돌리면 내부 저항값 나오고, 또 돌리면 각 전압, 지금 셀 밸런싱 충전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면 빨갛게 나왔다가 또 오렌지색 나왔다가 이게 뭐 순간 방전하고 또 밸런싱을 하고 멈추고 하는 것들을 이제 표시를 해주는 거고요. 이게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나오니까 아주 믿을만 합니다. 다른 어떤 ISDT 제품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오거든요. 물론 셋째 자리까지 내부적으로는 검증을 해가지고 내부적으로는 수치를 보면서 하겠지만 표시는 세수점 둘째까지 자리까지만 하니까 뭐또 뭐랄까 충전하는 게 보는 맛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ISDT 충전기는 그것도 나중에 리뷰를 하겠지만 이 툴킷 제품은 이 충전되는 거 이런 이렇게 막 그래픽적으로 더 보기에 재미가 있고 훨씬 낫습니다. 지금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요. 아마 43도 되면 또이 팬이 돌 겁니다. 지금 어떤 소음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파워 서플라이의 팬이 돌고 있는 소음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처음에 받고 조금 놀랐던 게 박스에서 또는 제품에서 향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꼭 무슨 투박한 충전기를 받은 게 아니고 꼭 무슨 화장품 받았던
받은 느낌이 들 정도로 한동안 향기가 이 충전기 자체에서도 나고 이 박스에서도 나고 그래서 되게 좋았습니다. 인상이. 자, 이게 지금 소음이 나거든요. 자, 이제 지금 돌고 있습니다. 굉장히 소음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음이 크지 않고 계속 지금 밸런스를 해가면서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는 또 충전이 다른 제품도 그렇긴 한데 두 단계로 나중에 충전이 어느 정도 되면 패스트 차징이라고 이제 1단계 충전이 완료됐다고 표시를 해주고요. 좀더 기다리면 풀 차지 됐다고 또 표시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이게 뭐꽤 괜찮습니다. 제품이. 물론 이제 밸런스가 크게 틀어지지 않은 배터리라면 이 밸런스 커런트가 지금 400mAh인데 많이 틀어지지 않은 거라면 얘로도 충분하겠지만 많이 틀어진 거는 뭐랄까 엄청 뭐 0.5V 이상 뭐 차이가 나는 거라면 아무래도 밸런스 커런트가 좀 높은 충전기가 더 빨리 밸런스 충전을 할 겁니다. 근데 대부분 그만큼 틀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이 툴킷 M7으로도 충분히 배터리 충전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고 물론 이제 파워가 크지 않기 때문에 파워뱅크 있죠? 그뭐 리튬 인산철로 되어 있는 뭐 100AH 짜리나 이런 거에는 충전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얘가 파워도 낮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1000W급 뭐 500W 이상급 충전기를 써야 되겠죠? 충전 전류도 높기 때문에 얘는 조그만 RC 제품 저같이 뭐 이런 거 소용량 배터리 충전하는 데는 충분히 사용 가능하고 예쁘고 또 제가 써보니까 밸런스 능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얘가 저 밸런스 끝까지 이제 충전이 돼갈 때쯤에는 4.1V대로 계속 이제 유지하려고 막 노력하는 모습들이 이 충전기 자체에서 보이거든요. 지금 요 마지막에 4.1V 됐습니다. 나머지는 안 됐는데 요거 멈춰 있고 나머지가 계속 또뭐 전압을 올려가면서 전류를 올려가면서 되겠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 전류가 2.7A나 나오기 때문에 아직 충전이 되려면 멀었습니다. 거의 얘가 만 충전하면 20.5V거든요. 얘는 4.1V 기준 5셀이니까 20.5V 나오고 또 얘가 거의 0.2 트리클 전류가 거의 0.2 정도 나옵니다. 0.2 정도 돼야 거의 그 밸런스도 맞으면서 만충주 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네, 간단히 요거 툴킷 M7 충전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는 또 제가 가진 다른 충전기 가지고 한번 비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